무명을 밝히고 9월 23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초대석 오늘은 한국 부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의 해피스님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윤회의 진실 세미나 관련 말씀 나누러 나왔었어요. 벌써 네.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 그렇군요. 저는 뭐 변함없이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계획이라든지 일정에 좀 변화, 차질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희가 작년 가을에 강원도 원주에 작은 선원을 준비했는데 올 봄부터 법회 개설하려고 생각했죠. 근데 네. 코로나19가 아주 크게 방해를 해서 법회를 네. 시작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 상황이 오래가면 원주 선원 시작만 하고 네. 뭐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부산 법당에서도 올 봄에 두 달 정도 법회를 쉬었습니다. 네. 뭐 역으로 그 덕분에 말씀하신 불교 입문 책이 네. 좀 빨리 출판될 수 있었고요. 네, 지금 옆에 이렇게 불교 입문 책이 나와 있는데 아 이것도 뭐 덕분이라면 덕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오늘 해피스님 께서 먼저 좀 좋은 말씀부터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거든요. 네. 시와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우리가 네. 괴롭거나 즐겁거나 느낌이라는 부분을 중요시하죠. 경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생겨나는 조건을 설명하는데 네. 모두 8가지 측면으로 말을 합니다. 네. 몸과 관련해서 4가지를 말하고요. 기후 환경의 문제죠. 네. 또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문제고 갑작스러움, 즉 의외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업보가 네. 되죠.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숫자상으로 절반은 몸이거든요. 예. 업보라는 것은 과거 업의 문제니까 싫다 네.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마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의외의 변수가 만나진다라는 거지요. 네. 개인에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코로나처럼 사회 전체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 의외의 변수라고 이해해야 하겠고요. 우리 사회 전체에 작용하는 경우이니만큼 사회가 함께 대응해서 이겨내야 하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방식이 우리 모두의 공동의 대응 방법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뭐 불편하다 해도 마스크 잘 쓰고 다수가 모이지 않는 생활 방식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라고 네. 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이 그 이면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의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네. 건데요. 우리가 인간성의 두 측면을 내적인 측면과 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네. 그중에 관계의 측면의 제약이 길어지는 현실에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울증 이런 네. 마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지요. 거리 두기의 실천이 길어지는 데 따르는 관계의 측면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는 내적 측면의 대응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다. 네. 다행히 불교 신자에게는 명상 또는 네. 수행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방법 등이 경에 의해서 제시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조금의 손실로서 방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명상 또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 뭐 우울을 뛰어넘어서 분노까지 지금 그랬죠. 마음이 막 그런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스님 말씀드리니까 명상을 하거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극복해달라는 그런 말씀. 부처님만 막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불교 신자의 기본이겠죠.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불교 입문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온 지 그래도 좀 됐죠, 스님? 6월에 출간됐습니다. 벌써 세 달 됐네요. 네, 오늘에서야 보시게 됐는데 자, 불교 입문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불교 교리를 글쎄 좀 크게 나누어 보자라고 하면 네. 뭐 한 가지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직접 이끄는 부분이 있겠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세간살이 즉 윤회하는 삶 가운데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기 위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네. 말할 수 있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불교다라고 하겠는데 문제는 불교는 모두 바른 실천을 중요시한다라는 네. 거죠. 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라는 네. 점입니다. 네. 저는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알아가는 공부 과정이다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또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공부 기준 위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불교 입문 1권, 2권은 지금 준비 중이죠. 네. 불교 입문 1권 냈는데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을 정리한 책이죠. 대부분의 불교 신자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데 문제는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네. 한국 불교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만들었죠. 네. 보통의 불교 신자에게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가르침에 따라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를 제시했습니다. 심, 마음이라는 배에 네. 보시에 돛을 올리고 오계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네.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의 방향터로 방향을 잡고 옥은 오력의 노를 저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항해로 정리가 됩니다. 네. 이 책은 입문서지만 개론서가 아니라는 특징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의 불교 신자를 위한 바른 신행의 방법을 경에 의해 서술한 건데요. 주석서 등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해서 필요한 주제의 결론을 도출하는 말하자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책이 인용한 경의 수가 444개나 됩니다. 네. 아마도 업을 개괄하고 공덕, 보시, 오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는 이 책이 으뜸일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강좌가 어떤 교재로 법회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신다면 네. 이 책이 으뜸 가는 교재가 될 것이다 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불교 입문 1권에 이어서 네네. 불교 입문 2권도 지금 네. 제작 중에 있거든요. 네. 불교 입문 2권은 사실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자라고 하면 네.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라고 저는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삼법인 그리고 연기입니다.
이 책은 삼법인을 괴로움과 행복의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연기는 니까야의 모든 용례를 모아서 정리했는데 각각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삼법인과 연기는 네. 사성제로 모아지고요. 사성제는 불교 안에 유일하게 진리라고 자격이 부여되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 가르침을 사는 이야기 위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네. 연기의 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는 세상과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은 무엇일까? 네. 나는 누굴까? 이런 주제죠.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특히 마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경에서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마음이 어떤 동질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낸 것은 정말 이 책이 가지는 압권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 10월에 출판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었는데요. 법우님들이 출판 전에 먼저 강의해 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있어서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책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는데 네. 사실은 고마운 일이죠. 네, 일단 이렇게 이제 불교 입문 지금 1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이어서 지금 2권 준비 중인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는 2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또 불교 불자라도 조금 제대로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 아까 이걸 교재 삼아 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인생학로 제시한 게 아주 기억에 남네요. 스님. 마음의 배에 보시에 도치를 올리고 옥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사실은 불교 입문 1권 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네. 할 때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네. 그러한 보통의 제가자들을 의미하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불교 신자로서 네. 행복할까? 라는 측면을 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 네. 마음이라는 배가 보시에 도칠다고 이게 경이 네. 보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도칠다는 것이다 라고 네. 직접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은 네.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진 정리다 생각이 듭니다. 네. 펼쳐봐도 이렇게 막 너무 어렵거나 좀 거부감 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찬찬히 보면 또 도표도 돼 있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덕, 보시, 옥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설명이 돼 있다고 말씀 주셨고 자 그렇다면 스님께서 이제껏 만드신 뭐 그런 교재나 책과 달리 이 불교 입문은 왜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뭐 그간 법회 운영하면서 네. 많은 교재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간 교재들이 우리끼리 그러니까 네. 공부하는 분들끼리의 교재였다면 이 책은 정식으로 출판돼서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저희로서는 의미를 주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등 후대의 교재들의 관점의 밖에서 네, 네.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공부가 네. 우리끼리의 범주를 넘어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최초의 책이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글쎄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런 점에서는 불교사적으로도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책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금 출판을 미룬다는 말씀 아까 주셨는데 강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10월 첫 주, 그러니까 추석 지난 다음 주부터요. 네네. 불교 입문 1권, 2권 강의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네. 1권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이고요.
이거는 목요일 낮 2시 30분부터 60분간입니다. 네. 이 강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방영되고요. 네. 강의 후에는 또 편집돼서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려질 계획입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언택트 정말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강의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뭐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유튜브 동영상이 현재 2,100개 가까이 됩니다. 아, 굉장히 많네요. 네. 뭐 동영상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구나 뭐 대부분이 공부와 관련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뭐 꽤 많은 숫자라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의 특징은 공개된 정보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다양한 공부들이 비교된다라는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불교를 전공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저희 같으면 굉장히 전문성 높은 공부를 제공하다 보니까 네. 조회수가 적다라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전공할 수 없었던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공개된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 공부를 비교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저희가 하는 경으로 직접 해석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지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공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어쩌면 살아 한 평생 내가 짓는 최선의 공덕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연장선 위에서 불교가 왜곡의 허울을 벗고 부처님에게로 뒤돌아가는 큰 불사의 중심에 그야말로 풀뿌리 같은 시청자들이 계신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도 큽니다. 세상이 변해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라는 방법이 생겨나고요. 이렇게 자생적인 공부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수요 초대석 한국 부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 경전 연구 해피스님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그 뭐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시 때 해피스님의 강의나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소개를 드려도 잘 모르고 잘 와닿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정말 그때 뭐 찾아보게 되니까 스님께서 올리신 동영상 강의가 와 정말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마음을 내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아까 뭐 동영상이 2,091개 꽤 많은 올렸는데 자, 흔히 이제 우리가 불사 하면은 부처님 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찰을 짓는다, 아니면 유형화된 불사를 좀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님께서 3년이 넘는 어떻게 보면 대접 불사를 들어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부 니까야를 꿰며 마지막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가 니까야, 마지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의 사부 니까야를 꿰어서 교리의 체계를 새로 세우는 공부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에 152개의 경으로 구성된 마지마 니까야를 두고 매주 한 개의 경을 공부하는 3년 과정인데요. 뭐 너무 길다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중간에 6개월씩 그러니까 1년하고 6개월 보충하고 또 1년하고 6개월 보충하는 이런 보충 과정을 고려하면 4년을 작정하고 공부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시 10월 첫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90분 강의가 진행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방영될 거고요. 강의 후에는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려질 겁니다. 네. 이제 10월 첫 주 추석 다음 주부터 아까 이제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불교 입문 강의가 시작되고 또 목요일 낮 2시 30분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니까야를 깨며 마지막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마련이 되니까 첫 발걸음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
4년 가까이 된다고요. 네. 뭐 그렇게 계획하고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니카야 하면은 글쎄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뭘까? 뭐 빨려로 쓰여진 초기 경전 아니면 뭘까? 이런 분들 계신데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인도에는 언어가 좀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산스크리트어라고 힌두교 네. 경전 언어죠. 네. 그리고 팔리어라고 해서 불교 경전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학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고 보통 네. 말하고 있어요. 네. 경줄론 3장을 말하는데 경, 네. 빨리어로 숫다거든요. 경을 교리의 체계를 세우고 또 전승의 편의에 맞춰서 분류한 것이 네. 니카야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방법에서 긴 경 34개를 모은 것이 디가 니카야고요. 중간 길이의 경 152개를 모으면 마지마 니카야. 네. 주제별 분류를 통해서 56개의 주제로 모은 것은 상유따 니카야. 나머지 경들을 주제의 숫자에 따라 하나부터 11개의 주제어별로 모은 것이 안구따라 니카야입니다. 네. 그 외에 몇 개의 작은 경들을 모아서 쿠타카 니카야라고 하는데 수타니빠따와 법구경 유명한 경들이죠. 네. 포함하고 있고요. 또 요 순서대로 우리 한역된 아함, 네. 아함하고 네. 대응시키면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이라함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네요. 근본경전연구회 저희가 두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숫다.kr 해서 저희가 10년 작정하고 네. 니카야를 새로이 번역하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 숫다.kr 경을 번역하는 불사터고요. 네. 이렇게 번역된 경들 위에서 교리를 세워나가는 공부 자리가 니카야.kr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저희가 숫다.kr, 니카야.kr 두 가지 홈페이지로서 방금 질문하신 니카야는 무엇일까, 숫다, 네. 경은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한 또 한 측면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로 깨어내는 니카야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마지마 니카야 152개 경을 네. 1번부터 152번까지 순서대로 매주 하나의 경을 공부하자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각각의 경마다 경이 의도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제를 뭐 저희가 뭐 그냥 마지마 니카야 한번 읽어가는 공부를 하자 하는 건 아니고 예. 경이 포함하고 있는 주제와 연결되는 다른 니카야, 네. 디가, 상유따, 안구따라 니카야의 경들.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잘 안 됩니다면은 율장의 마하위반가, 비구니위반가, 그리고 쿠타카 니카야의 수타니빠따와 법구경을 포함하는 이 범주 안에 연결되는 경들을 꿰어가지고 마지마 니카야 경이 말하는 주제에 대한 결론을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사부니까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 이 말은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교제의 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면 교제 안에서 교리적 충돌이 생겨서 어떤 주제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기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등 후대의 교제들의 관점 밖에서 라는 네.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정등각, 왜 부처님을 정등각이라고 부르죠. 네.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완전한 가르침이 드러나게 되고요. 불교는 그때 비로소 으뜸 종교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이제 한꺼번에 같이 깨어나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공부이라서요. 네. 저희도 법부님들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회를 마칠 때 네. 함께 독송하는 경전 구절이 있는데 공부하는 저희의 공통된 마음이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네.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런 네 가지를 저희가 법회 마치면서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저든 법우님이든 이 공부, 이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최선의 법보시다. 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한 자선행이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시, 네. 즉 그분들을 위한 제사가 된다. 그야말로 내 삶의 최선의 보시행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런 보시행에 동참하실 분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좀 다른 질문 한번 이제 여쭤볼까 시간은 없는데 네. 초록색 검색창에 그 스님께서 그 지식인의 불교 관련 답변들을 올려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또 느끼고 계신가요? 네, 네이버 지식인이란 곳이 있죠. 임의로 네. 질문하고 임의로 네. 답변하면 질문자가 채택하는 이런 자리인데 제가 뭐 얼마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답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저는 경을 인용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만큼 질문에 어울리는 경을 찾아서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 밖으로 젊은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많은 답변에 대한 그들의 공감이 채택수 또는 채택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가 높은 격을 갖춘 포교의 현장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책으로도 만들 생각이고요. 네. 역시 10월 달부터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 30분에 한 30분 정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 문답을 하루에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 부산에 우리 해피법당 위치 연락처 알려주시고 10월부터 시작되는 불교인문 강의 일정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마주 보이는 벽면에 해피법당 안내되어 있습니다. 3층이고요. 전화는 051-866-4284입니다. 추석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불교인문 1권, 수요일 저녁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목요일 낮 2시 30분에 불교인문 2권과 경전 강의가 진행됩니다.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불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렇게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노력이 있는 한 불교는 으뜸 종교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공부, 즉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겠어요. 네.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자 되셔서 법우님 개인 그리고 불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 부다하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의 해피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